엄마가 주듯이. 오케이. 야, 뭐 드세요. 광복은 얼마? 달라고 입 벌리잖아. 아까 거미 한 마리 먹고 배가 불러졌나? 그렇진 않을 텐데. 냄새가. 냄새도 없는데. 이게 친애 새끼거든. 처음 오는데. 아가, 저 엄마가 계속 울고 있네. 여기서 찾고 있나 봐.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보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쟤는 지금. 왜 본다 하더라도 이걸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. 어이구, 파리도 큰 게. 나는 주는 게 한정인데. 야, 먹어봐. 먹어야 산달매. 응. 야, 살라면 먹어야 돼. 먹어봐야다. 그렇지?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키나? 이거 너무 크나? 잡숴봐. 댓글은 묻는데. 안 먹을 생각인 것 같아요. 아니야, 새 새끼가 있어가지고. 그거 맞네. 아까 그거 먹고 설마 배가 부르진 않을 텐데. 이게 원래 콱 쳐먹어버리는데, 이래, 보이면. 배부른가 봐요. 어디 분명히 집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. 이게 이렇게 멀리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노란빛 좀 세게 보이는 것 같은데. 저 엄마가 돼 있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저 건너편에 저 전기줄에, 예, 안타깝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이 저 가출조의 그 부모 되는 것 같은데. 하여튼 사람이나 새나 하여튼 이 속색인다니까. 아유 참, 엄마 말 좀 들어 이놈아.
그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있어 이게 정말로. 자, 여러분 여기서 맺겠습니다.